봐도 연인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사진의 주인공 티아라의 소연과 최근 정글에서 활약 중인 클릭비의 오정혁 씨입니다. 지난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 중인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죠. 오랜 커플답지 않게 여전히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뭐 오정혁 씨는 소연 씨가 귀여운지 뭐 볼을 쓰다듬기도 하고 또 소연 씨는 그런 오정혁 씨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하면서 스킨십도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긍정은 하신 거죠? 뭐 사실 그쵸, 예쁘게 오랫동안 잘 만나고 있었죠. 그날 지인들이랑 천일 이제 뭐 삼겹살 파티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사진 찍혔다고 하더라고요. 오정혁 씨도 소속사를 통해 3년 넘게 교제를 해왔다고 알렸는데요. 사실 소연 씨가 데뷔 전부터 정혁 씨의 팬이었다고 해요. 지난 2010년 한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밝혔고 방송이 나간 이틀 뒤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대단한 인연이죠. 필승! 정혁 씨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소연 씨는 SNS에 마음을 표현하며 고무신 잘 챙겨 신고 기다렸답니다. 정혁 씨와 소연 씨는 시원하게 열애를 인정하면서 네티즌들한테 응원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. 반면 같은 날 열애설이 난 최자 씨와 설리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비교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같은 날 공개된 사진이죠. 서울숲 근처를 산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. 바로 FX의 막내 20살 설리와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씨입니다.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뭐 인터넷 매체에 제보가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커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양측은 소속사를 통해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이나믹 듀오의 소속사를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자 씨와 설리 씨는 네, 친한 선후배 사이시고요. 그 이상에 대한 인정은 절대 없는 걸로 네, 알려드립니다.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올라오고 신발이 같은 것까지 거론되며 열애설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았죠. 심지어 3년 전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언한 것 같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게다가 한 방송에서 설리가 한 말도 거론됐는데요. 남자친구 생기면 네. 어디 가고 싶어요? 뭐 해보고 싶어요? 산책 그런 거? 아, 해 괜찮아. 못하잖아. 사진 찍히면 어떡해. 이렇게 산책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반응입니다. 그 손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었고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. 네. 양측을 믿기 위해선 좀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근래 이게 열애 중인 분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. 옛날하고 정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래서 뭐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네. 아래 위로 폭넓게 네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. 네. 그쵸, 지영 씨? 아, 빙고. 아래 위로 상관없어요. 예. 귀와 눈이 빵 뚫리는 스타가 있습니다. 네. 물에 젖은 남자가 이토록 섹시할 수가 있을까요? 그리고 입에 물안경을 문 이 남자 이렇게 섹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. 순정 만화에서 걸어 나온 듯한 비주얼, 누나들의 로망 이종석,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심을 사로잡은 서인구, 2013년 가장 핫한 두 남자와 소녀시대 유리까지 대세 청춘 스타들이 영화로 뭉쳤습니다. 주연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라이벌의 꿈과 우정, 그리고 사랑을 그린 청춘 스포츠 영화 노브레신, 그 주역들을 만나보시죠. 가을의 노출 영화예요. 이종석 씨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쩌면 좀 추억일 수도 있죠. 근데 아니 영화 디스를 하세요. 오늘 불안불안하다. 아, 저 우리 정성이 빼고 합시다. 네, 인기도 별로 없고. 아, 저 그냥 네. 있을게요. 그냥. 아니, 약간은 좀 살짝 쌀쌀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라서 뜨겁습니다. 그 열정,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아, 말 잘한다. 이종석 씨가 네.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대변했을 뿐이에요. 유리 씨는 처음에 남자 배우가 이 두 분이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좋다? 네. 왜 좋으셨어요? 좋잖아요.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두 남자와 삼각 로맨스를 펼친 유리 씨 정말 부럽네요. 키스 씬이나 뭐 이런 뭐 약간 달콤한 어떤 머리 냄새를 정순이야! 아, 진짜. 머리 향기. 네. 제가 그거를 지켜보는
게 있었는데 굉장히 NG가 많이 나더라고.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 또 이런 정말